거 이게 매달려서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 낙천수 할 거예요. 그리고 잡는데 너무 깊게 잡으면 안 돼요. 깊게 잡으면 내 몸이 여기 다 체중이 실려서 상대방 원하는 대로 컨트롤 돼요.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좀 멀리 잡아서 이렇게 약간 헐렁헐렁하게 만드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헐렁. 이 발이 골반에 있으면은 이걸 누르면 돼요. 다리 빼면서 이렇게 뻗으면 돼요. 이렇게. 또는 여기 스파이더로 잡혀 있으면 그립을 놓고 손바닥이 바깥으로 가서 이게 발목을 돌면 돼요. 발목을 이렇게 돌리면 손이 발이 빠져요. 또는 힘이 안 돼. 힘이 너무 타이트해. 그러면 무릎으로 뒤꿈치 부분을 밀어 밀면 또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치워야 돼요. 여기 가면은 내가 몸이 뒤로 빠지면서 이 발이 어깨로 누르면 발이 빠져요. 이렇게. 뒤로 가면서 어깨로 이두박근하고 어깨 누르면 발이 뚝 빠져 이렇게. 그러면 가행이 사이에 상대방 다리를 켜고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레그데그 포지션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왼쪽 손으로 위나 아래쪽 멱살을 잡아 이렇게. 잡아서 너무 멀리 잡지 말고 이제 명치 쪽 잡고 팔뚝으로 여기 눌러 이렇게. 누르고 이제 왼발이 오른발이랑 나란히 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가면 돼. 그러면 이건 배 앞에 껴있고 밑에 있는 다리는 내 발목에 껴있어요. 팔뚝 누르면 상대방 힘을 못 써요.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배 앞으로 넘겨요. 이렇게 넘기면 오른쪽 다리가 따라가고 먼저 뒤로 가고 팔꿈치를 누르면 그립이 빠져요. 빠지고 이 손 빠지는 순간 이제 나 밀어낼 거야. 이렇게 이제 오른손이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만 끌어안고 세워진 어깨를 눌러요. 네. 눌러서 이제 사이드 컨트롤 하시면 자, 라펠 그립은 크게 잡아요. 바지 쪽을 그립을 잡고 발목 쪽으로 해서 뜯어 이렇게 뜯어내고 몸 뒤로 빠지면서 어깨를 눌러. 발 빠지면 다리 사이에 다리를 둬요. 이렇게 이렇게 두면 돼요. 끼게 이렇게 하시고 이걸로 명치 쪽 멱살 잡으면서 눌러요. 이렇게 팔뚝 누르고 왼발 따라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발 뒤로 빼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된 상태로 누르면 그립이 뜯겨요. 이렇게. 그다음 상대가 막는 순간 손이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 끌어안고 오른무릎이 어깨 방향으로 가면서 이 어깨를 눌러요. 눌러서 사이드로. 그립 잡고 너무 빠지십니다.